정부가 한국 경제 상황을 석 달째 둔화 국면으로 판단하며 둔화 원인으로 반도체를 적시했습니다. 기획재정부는 경제동향 4호로에서 우리 경제는 제조업 중심의 경기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. 지난 1월 처음으로 한국 경제를 둔화 국면으로 판단한 후 석 달째 같은 결론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. 다만 이달에는 제조업 중심이란 표현이 들어가며 차이를 보였습니다. 실제 3월 수출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 제품 부진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13.6% 감소한 바 있습니다. 이어 내수에 대해선 대면 활동 부문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. 물가 상승세는 둔화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